정크리 하는 게 뭔가 날아다니니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뭐 맥크리 같은 거 하면 뒤에서 짤막 놓고 성광 놓고 굴르고 막 별로 막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는데 막 정크리 하면 날아다니잖아. 원래 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닌데 파라같이 위도 있다. 어이구! 미친? 나 라인 방벽 있길래 안 뚫릴 줄 알았는데 라인 방벽 옆을 사이로 내 헤드를. 아니 라인 방벽, 라인 방벽이 돌아가가지고. 더 템지 얼마에요? 75인가 85인가? 80인가? 피800짜리들이 덤 맞고 시프트나 평타 맞으면 없어지니까 80보단 크겠죠? 오 미친? 감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? 감 안 온 것 같은데. 예. 잠은 안 와요. 아 저쪽이 솔드라서 방벽 뚫는 거 훨씬 빠를 텐데. 한번 뚫어야 되는데 이거? 어하! 메이코 패스 이씨! 어 메이 엄청 오랜만에 본다 근데 맞았는데. 아 10 그래. 아 나 에헤이. 메인 연아 뒤져라. 오, 또 목표 또 포착하셨어? 조조조조조조. 오 도코 드론 맞고 뒤지겠다. 오이 고든 왜 이리 잘 써. 원래 바스티온 잘 안 써요. 바스티온 잘 안 써 생각. 아 얘 또 써 또 사운드 또 사운드. 또 사운드가 이상하다. 바스티온 같은 경우는 카운터 치기가 너무 쉽죠. 팀 조합이 안 맞춰지는 이상은 바스티온 쓸만한 영웅이 아니에요. 아 평타 날아간 상태로 했으면 잡았는데 어차피했다. 나선 로켓 날아오겠다. 피다는 거 봐. 뭐야? 방벽 뒤에서 터졌는데? 와 메르시! 들어가 들어가. 어이구 걸렸다. 아이고 패시브 딜 안 들어갔네 방패 때문에. 아 메르시 아, 그 메르시 날아오는 거 평타 한 대만 더 맞췄으면 궁 못 쓰고 뒤졌는데. 어이, 저 뒤로 가야 되는데. 그냥 죽어. 군인 아저씨.
아니야. 망치 나가신다. 있을 것 같은데. 아, 뭐야, 왜 뒤져? 야, 더 걸린 거한테 왜 뒤져? 어이, 더 잘못 설치했다. 아이고, 메르시가 다 살리네, 아까부터. 메르시 컷. 오케이, 밀었다. 전 그랜마 하시는 거예요. 얘 거의 한 80% 거점 80% 정도는 거의 전 그랜마 합니다. 왕의 길 수비. 네. 네, 마스코트란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네, 주특기. 딜 몇 나오셨나요? 얼마 못 넣은 것 같은데? 13,000 13,900? 일단 금금이네, 처치하고 피해네. 아, 너무 많이 뒤졌어. 아까 전에 뻘로 너무 많이 뒤졌어. 에임일 때 정크레지 패시브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죽고 딜 넣는 게 훨씬 나아요. 패시브 해봤자 딜 300밖에 안 되는데 평타 3방만 맞춰도 그 딜 상해하는데 뭐하러 패시브 쓰려고 뒤져. 평타 3방 쓰면 되는데. 안 그래요? 안 보이거든. 이거 덫이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적한테는 이게 톱날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올라오다가 그냥 걸리면 죽죠. B200짜리들. 어떤 경기로 정크랩 많이 하셨어요? 위도우 너프 되고. 위도우 너프 되기 전에, 아, 위도우 있네. 이렇게 트레이서 뒤집니다. 위도우 프리딜 넣고 있는데? 뭐 리퍼 아프죠? 어, 여기 아니네. 여기 있는 줄 알았네. 어이구. 정크레스 이렇게 뒤로 빼면서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.
뒤로 빼면서 때리는 게 정말 무서워. 뭐야? 덧밟고 뒤졌어. 4시간까지 뒤로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. 어, 뭐야? 오, 왜 뭐 어떻게 부순 거야? 밑으로 갔는데. 어이, 목표 포착했대. 처치. 아이고! 아이고! 두 방 다 맞아버렸네. 탕, 탕. 헤드 맞았네. 첫 발에 헤드 맞았네요. 어, 뭐야. 덧밟고 죽었어. 덧밟고 매크리 죽었어. 왼, 오른쪽 위에 보이죠? 매크리 뒤진 거, 덧밟고. 결국 복수했네.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. 아이, 자살돼 버렸네. 아, 좀만 밖으로 더 나가서 터뜨렸으면 살았는데. 아. 아, 좀만 더 나가서 터뜨릴 걸. 에임 먹혔다. 에임 먹혔다. 나 75인 걸로 알고 있는데 P200짜리들이 더세 트랙 콤보나 더 평타 콤보에 한 방에 죽거든요, 200짜리 애들이. 그 말은 둘이 합해서 딜이 200이 된다는 소린데 75면 200이 안 된단 말이에요. 평타나 그거 같은 경우 딜이 120이기 때문에 80이 넘는다는 소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? 어, 나 뒤진다. 아, 한 대도 못 맞췄네. 너 어떻게 딱 옆을 보지? 미친? 맵핵스니 무슨? 앞을 안 보고? 나는 분명히 발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? 사야죠. 45,000짜리 사세요. 스킨 필요 없어. 오리진 스킨. 개쓰레기 스킨들. 괜찮아. 여기를 잘 막아나네. 오이씨, 못 올라갔네. 여기가 정크렛이 맞기 참 좋아. 파라도 날뛰기 좋은데 정크렛도 숨을 때가 많아가지고. 어이구, 나 뒤진다. 어이구. 와라. 와우, 화력 개쩐다. 와우, 라인하르트 개쩌는데? 줘야겠다, 이거. 공격방으로 해야겠는데? 아니네? 뭐지? 아, 근데 시간 너무 길어. 이거 궁 두 번 쓸 시간이거든요. 안 뚫리기가 힘들어. 우리가 아, 루시오로 바꿨네. 제냐타 대신에. 와, 진짜 진짜 잘 쏜다, 자클리. 어, 덧밟고 뒤졌다. 저 뒤졌다. 뒤졌어요. 내 평타 한 대 맞았잖아. 직방으로 한 대 맞았다. 그래. 80 있어. 어, 왜 안 죽어? 뭐지? 트레이서가 밟았나?
아유. 제발 공격, 제발. 좆됐다. 하, 이거 정글 해도 안 되는데. 아, 나 정글 달게요 그냥. 정글에 여기서 한 번만 죽으면 이거 못 막아요. 장난하는데 한 번이라도 뒤지면 못 막습니다. 메르시 같은 애가 살리지 않는 이상은. 탱크 하자. 자리 할게요. 자리야가 무난하다. 이거 정글에 대해서 망해. 안 돼. 솔직히 정글 같은 경우는 지속 싸움이 센 거지. 한방 한방 지금 궁 싸움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궁이 한방 궁이긴 한데 애매해가지고 지금 이런 마지막 그 결정전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. 궁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. 솔직히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. 투자리아 투솔저 루슈. 아 개지린다. 유지력 개지리는 데다가 리퍼가 나중에 마지막 한방 애들 들어 밀고 들어오는 거 한방 역전각 볼 수 있는. 투자리아 투솔저 같은 경우는 공중 및 할 거 없이 화력 끝내주거든. 지속 화력. 네, 내가 투자리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지. 일단 상대도 자리야 있고 솔져 올라간다. 아 있어 줘야 된대. 힐러 오케이. 너무 앞으로 왔다. 궁을 빨리 채워야 돼. 아 궁이 안 찬다. 메르시 궁 쓰기 전에 잘랐고요. 끝. 이겼네요. 난 왜 솔큐 하니까 점수가 오르지? 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랭게임 그 뭐야 여러 명이서 하는 그런 내가 스타일 아니에요. 솔큐로 하는 게 좋지. 길냥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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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33 이런 조합이 좋지. 진짜 유지력 하나는 극혐이야.